안녕하십니까,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시판 만드는 쪽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SQL 구문을 조금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비헤이비어에 보시면은 커맨드라는 게 있는데 그 커맨드를 이용해서 직접 SQL 구문을 작성을 해서 물론 직접 한다는 건 아니지만 물론 서버 비헤이비어니까 거기 커맨드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다 지원을 해주는데 몇 군데 간단하게 또 코딩을 하는 SQL 구문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오늘은 할 일이 어떤 거냐. 보통 게시판을 보시면은 게시판에 이 글을 몇 번을 읽었는지 이렇게 카운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작업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서 커맨드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업데이트 서버 비헤이비어 업데이트 레코드 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약간 조금씩 응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서버 비헤이비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튼 하나 열어볼까요? 서버 비헤이비어스에 보시면은 우리가 늘 사용하던 레코드셋이 있고 근데 커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커맨드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페이지는 이 리스트 페이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작업했던 뷰 페이지 이두 페이지를 조금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페이지에는 이렇게 칼럼을 하나씩 제가 더 만들었습니다. 소통창에서 셀을 갖다가 나누어서 이 칼럼을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히트리라고 이렇게 하나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히팅된 카운트를 갖다가 들어가게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테이블을 만들 때 카운터가 들어가는 부분을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다고 미리 작업을 해두었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게시판에서 테이블 디자인 쪽이 들어가셔서 제일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한글로 작성하셔도 되고 실무에서는 물론 한글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글로 작성을 했는데 한글로 작성해도 크게 에러는 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크게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실무에서는 한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은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지만 좀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알수 있는 그런 영문으로 열 이름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bcount라고 해서 데이터 형식은 int, integer 형태, 그러니까 숫자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본값이라고 있는데 이쪽에다가 0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왜 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읽을 때마다 1씩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아무 값이 없는 널 값에다가 플러스 1을 시키면은 계속 널 값만 됩니다. 널이란 것은 0도 아닌 어떤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데에다가 1을 아무리 더해봐야 값이 더해지지 않기 때문에 비언더바 카운트의 기본값을 0으로 설정을 해둡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0 플러스 1은 1이 되고 다시 1 플러스 1은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기본값을 반드시 0으로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장을 하시고 기존에 우리가 앞부분에 계속 작업을 하면서 모든 행 반환해서 보시면 앞부분에 계속 작업을 하면서 미리 들어갔던 값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미리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쪽이 null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새로운 기존에 들어있던 값들에는 nu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놔두시고 카운터를 테스트해 보시면 아무래도 카운터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0으로 null로 되어 있는 부분은 0으로 미리 들어가 있는 값들은
그렇게 설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리 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미리 몇 가지 작업을 해 두신 후에 이제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레코드셋을 만들 때는 bcount라는 칼럼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list.asp에서 list.asp에서 이 값을 불러오는 레코드셋 1을 갖다 바인딩 부분에서 레코드셋을 갖다 더블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bcount라는 부분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드래그해서 이 count라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이쪽에 에러가 났군요. 여기에서 response-write 부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간혹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ASP 구분자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화면에 출력하는 리스판스 라이트와 같은 눈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작성하셔서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끔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저장을 하시고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카운트 부분이 지금 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이야 뭐 업데이트 되는 그 부분을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값이 그대로 보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좀 줄여야겠군요. 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클릭했을 때뷰 페이지를 보면서 카운트 값을 1을 증가하게끔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목록 보기로 돌아오면은 이게 카운트가 1 이렇게 증가하고 또 보고 다시 나오면은 또 1이 증가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은 저장을 하시고요. bew.asp 파일을 여신 후에 제대로 된 건가요? 좋군요. 뷰.as 파일 여신 후에 이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서버 비헤이비어에서 커맨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맨드 창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은 뭐 커맨드 원하시는 이름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커넥션은 저희들이 OBDC 연결하는 DB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타입은 저희들이 이제 업데이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SQL 구문이 이렇게 밑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업데이트 뒤에 업데이트 시키는데 어떤 걸 업데이트 할 거냐? 이게 어떤 테이블에 있는 값을 업데이트 할 거냐라고 그게 다 기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게시판이라는 게시판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값을 업데이트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하십니다. 게시판이라고. 근데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이 게시판의 소유자가 DBO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db.o.게시판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테이블 이름을 기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업데이트를 하는데 어떤 걸 업데이트 할 거냐. 그러니까 셋에서 어떤 걸 업데이트 할 거냐. 저희들이 방금 조금 전에 SQL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에서 게시판이라는 테이블에 bcount라는 칼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count라는 열의 값을 일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 칼럼 이름인 bcount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근데 bcount라는 값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느냐? bcount라는 값이 bcount라는 값이 기존에 있는 bcount 값에 플러스 1씩 증가하게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어떤 걸 업데이트 할 거냐? 이제 조금 더 범위가 좁혀져서 그이 게시판에 있는 게시판이라는 테이블에 bcount라는 열을 갖다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모든 값을 다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고 where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글의 글만 카운트를 갖다가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그 글들을 갖다 구분할 수 있는 유니크한 값이 바로 일련번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where 조건문에다가 밑에 이렇게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게시판이 있는데 이쪽이 쭉 나오는 부분에서 방금 넘어온 일련번호, 그러니까 유니크한 값 일련번호 이 부분을 where라고 해서 조건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일련번호가 어떤 거 앞에서 list.asp 파일에서 view.asp로 넘어갈 때 저번 시간에 작업했듯이 일련번호 값을 넘기기 때문에 그 일련번호를 받아서 조건에다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하나를 추가하셔서 내려있는 부분은 우리가 알기처럼 그냥 mmidx라고 해서 이름을 하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return time value는 너무 일련번호 값을 받아오기 때문에 request 일련번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후 여기에다가 일련번호는 넘어온 리퀘스트 일련번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mmidx라고 이름을 줬기 때문에 mmidx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건식에는 반드시 이렇게 콤마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딜레이트 할때 그때 콤마를 하나 찍어서 비밀번호가 문자형으로 들어갔을 때는 에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콤마를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문자형이든 숫자형이든 아무런 값을 들어가도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러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맨드라고 해서 behavior가 하나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set command 1은 서버 캐릭터 오브젝트 addb 커맨드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command 1.active connection은 mm underbar db underbar string 그래서 mm underbar db underbar string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연결 구문입니다. 커넥션 구문이 되겠고 그리고 command 1.command text 해서 이쪽에 SQL 구문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방금 작성한 update db5. 게시판 set bcount는 bcount plus 1 where 일련번호는 저희들이 기술한 mmidx 값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되고 그리고 커맨드의 타입이 1 커맨드 타임아웃은 0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에는 execute 해서 이것을 실행하게끔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SQL 구문이 데이터 업데이트 구문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저장을 하신 후에 무료 들어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다시 목록 보기를 나가면은 카운트가 이렇게 1이 증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더 나와볼까요? 이렇게 증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까지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누군가가 계속 새로 고침을 눌렀을 때 계속 새로 고침을 누르면은 아까 거기 기술되어 있던 커맨드 구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카운트가 1씩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모든 걸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부분도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했을 때이 페이지에 커맨드 구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다시 리로드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시 카운트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쉽게 그냥 저것을 막으시려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바로 뷰.asp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count.asp라는 페이지를 하나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했을 때 count.asp 페이지로 일련번호 값을 넘겨서 그쪽 페이지로 갑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방금 만든 그런 커맨드를 이용해서 카운트가 1이 업데이트 되는 부문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문이 끝난 후 제일 끝부분에다가 강제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시킬 수 있는 ASP 보면은 리스판스 리다이렉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리스판스.redirect 그 뒤쪽에 이제 URL이 들어가는데 view.asp하고 그리고 물음표 일련번호는 앞에서 넘어온 일련번호 값.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서 count.asp로 넘길 때도 일련번호 값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 넘긴 값을 다시 또 view.asp로 다시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값을 넘길 때 response.redirect view.asp 일련번호는 request 일련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준 후에 그 다음에 view.asp 파일에는 원래 우리가 지금 이 카운트를 만든 이전그 페이지 그대로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뷰.asp에서 아무리 리로드를 해도 그쪽에는 커맨드 구문이 없고 그 중간에 중간 단계인 count.asp에서 커맨드 구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카운트를 올리려면은 무조건 클릭하고 들어가야지만 카운트가 증가하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도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쪽에 카운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쪽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커맨드를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보시면 이 커맨드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서 만약에 딱 들어와서 페이지가 로딩 되면서 바로 업데이트를 실행시키려면은 지금 현재 DAB에서 지원하는 거는 업데이트 레코드라는 부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용하려면은 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밑에 폼이 있지만은 이 폼은 이 부분을 갖다 실행하기 위한 폼이 아니고 삭제와 수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폼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폼을 하나 다시 만들어주고 업데이트 부분을 다시 실행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코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코드에서 에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드림이브로 쉽게 ASP 부문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더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걸할때 약간 사용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을 갖다가 어디든 해소할 수 있게끔 매크로 미디어에서 보면은 이렇게 커맨드 쪽을 이렇게 생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을 응용을 하시면은 물론 이걸 하시려면은 SQL 구문을 좀 아셔야겠죠. SQL 구문을 아셔서 뭐 이렇게 인서트 있는 걸안 쓰시고 여기에서 바로 그냥 인서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서트 인프 뭐 이런 식으로 쭉 SQL 구문 갖다가 직접 기술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커맨드를 갖다 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쪽 카운트를 일식 증가하는 그런 식의 강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